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피자집에 가겠습니다. 여보, 몸이 요만해. 얼굴이 작아졌대. 사람들이? 아니, 저는 진짜 중원씨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처음 봐요. 근데 덩달아 막까지 뭔가 하고 있는 게 뭔가 신기해요. 근데 아쉬운 게 시작 전에 몸무게 계측을 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그거 좀 미리 알았으면은 그거에 맞게 조금 집에서 늦게 출발했을 텐데. 아, 일단은 피자집에 왔으니까 한 조각. 한 조각만. 예, 힘 써야 되니까 괜히. 목표한 와트 수가 있나요? 7점대. 7점대? 무게당 7점대. 지금 아까 63 정도로 생각하면은 그럼 7 곱하면 441? 440 정도 돼요. 5분 동안. 5분 동안. 부각이 440이었어. 50초 동안. 50초 동안. 근데 또 로라에서 타는 것도 달라서. 뭐가 더 파워가 잘 나와요? 저는 밖에서 타는 거. 밖에서 타는 거. 아, 필드형이잖아요. 로라 싫어하니까. 440 보고 일단 달릴 거예요. 파이팅. 파이팅. 대단한 거 아닌데. 근데 잘했어 하는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이 정도는 다 했어요. 무게는 다 했고 프린트 위하고 약을 먹습니다. 하는 거. 하나도 처음이 한 번. 네, 152점. 32점 선수도 이제. 와, 빠졌네. 62.5. 5. 네. 네, 이제 먹으세요. 네, 이제 먹으세요. 네. 드디어. 네. 아. 153번.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네, SSC 트라이 서울 사이클 테스트 15조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선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천경영 선수, 윤중환 선수, 최강림 선수, 고기봉 선수. 네, 그럼 신호에 따라 시작하겠습니다. 컨다운 3, 2, 1, 스타트! 제발 혼란 쳤을까요? 윤중원 빵댕이를 많이 본 한 명으로서 지금 윤중원 페달링 어떻습니까? 쟤는 근데 너무 항상 세게 타도 항상 편하게 타고 있어가지고 저도 얼마나 강한 페달링인지 알 수가 없어. 뭔가 되게 편해 보이는데 몰랐어요. 네. 과연 저게 마에 한 2분 3분 때 확 한 번 오더라고요. 네, 중원이가 저번에 부각기로 갔을 때 6분이 한 430이 나왔으니까 한 440에서 445. 윤중원 화이팅! 440에서 50. 그러니까 오늘 대뽕이니까 450 정도로 목표로 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댄싱을 치기 시작했지. 이제 시팅을 하다가 이제 근전환을 위해서 댄싱으로 전환하고 다시 시팅으로 이제 전환하면서 이제 파워가 한번 나왔습니다. 아, 그러게요. 저게 시그널 드랍도 있어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지만 이게 시그널 드랍 나면 진짜 그냥 잃는 거지. 윤중환 화이팅! 대회 일부지, 대회 일부. 그쵸, 윤중환. 저한테는 7점대를 도전한다고 하는데 62 하면은 7점대면은 이제 월드투어 그 FTP 5번 차트표에서 월드클래스, 도메스틱 프로도 아니고 월드클래스거든요. 물어보니 제가 곱하기가 잘 안 되는데 지금 62 곱하기 7하면? 76에 42, 430. 430. 네, 사이클테스트 15조. 아하, 아하. 2분, 2분. 윤중아. 주각대 기록이 이미 월드투어 5분 파워 차트표에 근접한다. 아, 이런 얘기 또 담을 수도 몰라니까. 논란의 중심, TT 준서. 아니, 논란이 거의. 아, 네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논란이 되기 싫어. 윤중원. 기본님도 이렇고. 무슨? 이렇게 막 격하게.
네, 참가자분들께 위에 박수가 필요합니다. 맨 오른쪽 선수가 청경현 선수죠? 맞아. 화이팅! 힘든가 보다 저거. 입이 이제 벌어졌어. 네, 힘들면 나타나는 게 입이 벌어진다. 이제 두 번째 분이 네 번째로 등장하는 게 벌어지는데 이봉님은 화이팅! 그냥 고개를 쳐박고 약간 힘든 건가? 힘들겠지? 진짜 힘들어요. 은중은 제가 봤을 때 제가 하는 은중은 힘들어요. 페달링이 느려져요. 지금 자기가 목표한 것들을 했는데 지금 페달링이 느려지는 거 보면 힘들다는 거죠. 윤중아! 50초! 장난하게 450만원 달아봐! 300만원! 가민이라고 연결해요? 없었어요. 중원아! 사랑이가 보고 있다! 남은 시간 30초! 30초! 이야, 저는 올림픽 공원 와본 적 있어요? 여기 몇 번씩 지나가면서 봤죠. 그쵸? 와, 우리가 이럴 때 아니면 여기 와서 이렇게 데이트? 오늘 데이트인가요? 훈련인가요? 대회인가요? 통틀어 와서 다. 그 아까 아나운서가 대회 끝나면 뭐 먹고 싶냐 이런 것도 물어봤나요? 피자! 피자라고 대답했어요. 아까 점심에 피자로 먹었는데 다 못 먹었어요. 아, 근 진짜 아까... 그쵸, 생각보다 맛없었죠. 오늘 끝났으니까 예, 대회 상금으로 아라 누나 맛있는 거 사주나요? 소고기! 야! 대회 상금으로 부모님들, 장인어른 부모님 목돈 좀 드리고. 와, 짱이다. 어머니, 어머님 1등 했습니다. 아, 진짜 정말 한 2주 동안 다이어트 했나요? 길게 보고 한 3주? 그쵸. 네, 3주 보고 뺐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빼니까 파워도 좀 많이 손실이 났고, 오늘 파워도 그 와우커로 파워를 잡았는데 제 파워미터보다 많이 적게 나왔어요. 사실 이것도 케바케고 뽑기를 잘해야 되는 운도 따라줘야 되는데, 그래도 아까 TT 준석 오빠 응원하는 거 들었나요? 네. 월드투어 선수라고 하는데 이런 말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고요. 네, 오늘 너무 수고했고 멋있었고, 이따가 제가 시상식에 올라가서 박수 크게 쳐드릴게요. 정말 이제 다이어트 당분간 하지 마요. 너무 힘들어. 아, 대회 기록 얼마나 하는지 봐. 다 했어요. 433! 62.5! 파워로는 경신했어요. 아, 파워 경신한 거예요? 제 거 파워 기준으로는 450이 나왔어요. 아, 진짜? 가민으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 와우로는... 와우로는 430 라고요? 450 나누기 62kg 하면 얼마예요? 7 넘네? 그쵸, 넘죠. 중원이 6.95 나왔는데 진짜 내가 못 뺐던 거 괜찮은데. 수고했어요. 다이어트 끝! 진짜 끝! 진짜 그런 거 다신 없다. 오그로 가자. 컴온. 세상 시작입니다. 사이클 1등입니다. 남자친구 유나 주하 축하드립니다. 와우. 자,
하시는 우리 뮤지션 함께 선배님들의 싱글을